안녕하세요. 오금동 대림 아파트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대림 아파트는 총 749세대로서 7개동이며 31평, 44평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31평 중간층으로서 수리가 잘된 집입니다. 정말 예쁘게 깔끔하게 수리가 되어 있어서 한눈에 들어오는 집으로서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엌에 인덕션 설치하는 화면과 보조 주방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 주방 건너편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거실도 확장하였습니다. 부엌도 확장하였습니다. 보조 주방 옆에 발코니 공간도 예쁘게 바닥이랑 수리되어 있습니다. 거실 화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동강 거리가 넓어서 사생활이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커튼을 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밝고 환하며 먼 시야가 보이는 것입니다. 거실 옆에 발코니 공간 수리된 거 한번 보세요. 건너편에 1동 보이고요, 6동 보이고, 5동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림 아파트는 1988년 12월에 사용 승인된 아파트이며, 지상 주차장이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지상 주차장이었고, 지하 주차장은 없었습니다. 현재 대림 아파트는 재건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31평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하나입니다. 대림 아파트 바로 인근에 5호선 방역이 있습니다. 생활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올스타 마트, 농협 하나로 마트 방위역점 길 건너에 유기농 매장인 올가가 있습니다. 학원, 병원, 사무실 다양하게 주변에 많아요. 모든 게 오금동 내에서 아파트 주변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방에 붙박이장 보이시죠? 수납장. 대림 아파트에서 지하철 9호선인 올림픽 공원역과는 도보로 5분 내지 7분 거리에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역은 급행열차가 멈추는 곳으로 지역 주민께 환영받고 있습니다. 대림 아파트 건너편에 올림픽 공원이 있는데 장미광장이 많이 유명합니다. 올림픽 공원 안에는 장미를 비롯하여 야생화 군락지가 있습니다. 향이 좋은 댕강나무, 은행 조팝나무, 호박, 수세미, 표주박 등 많습니다. 이러한 나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학군 좋습니다. 학원 다니기도 편리하고요. 조금만 더 걸어 나가면 성내천에서 가을에 사계절에 산책 코스로서도 유명합니다. 성내천에는 잉어가 많습니다. 그만큼 물이 맑습니다. 오금동 사람들은 성내천을 많이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이건 또안 했네.